저기다 주세요. 네. 위원장님 지금 사태에서 김경률 비대위원의 사태가 추구 전략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어떻게 보실까요?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. 동의하시기 어려운 부분일까요? 그런 얘기 들은 바 없다는 정도로 하죠. 위원장님 그 여사 리스크 관련해서 입장이 변했을지 궁금합니다. 제 생각은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. 그 오늘부터는 인상에 좀 더 강조하신다고 이렇게 해석들 나오는데 앞으로 계획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. 저는 우리 정치의 핵심은 결국은 민생이라고 생각하고요. 제가 해온 것도 전부 다 민생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가는 겁니다. 대통령께서도 마찬가지고요. 그렇다면 여사님의 사과 내지는 직접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.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려온 것에 대해서 제가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. 됐죠? 네, 이따가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잠깐만. 네, 알겠습니다.